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윗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조의 빛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 성모님의 배필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정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지키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아들을 기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보호하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가정의 주인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의로우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정결하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지혜로우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감직하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끝까지 순명하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성실하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인내의 거울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난을 사랑하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노동자의 모범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정자의 수호자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가정의 기둥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불쌍한 이의 위안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병자의 희망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성교의 보호자이신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는 요셉을 주님 집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모든 재산의 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놀라운 섭리로 요셉을 택하시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배필로 정하신 하느님, 세상에서 성 요셉을 수호자로 공경하는 저희가 그를 찬상의 전교자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요셉께 바치는 봉헌문. 지극히 사랑하올 성 요셉, 저는 당신을 공경하기 위해 저를 당신께 드려오니 구원의 길에서 저희 아버지가 되시어 저를 인도해 주소서. 또 저희에게 결백한 마음과 내적 생활의 열렬한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모범된 삶을 본받게 하시며 예수 성신과 성모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소서. 오 복되신 성 요셉,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시며 저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평화와 기쁨으로 선종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성 요셉께 드리는 구일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충실히 보호하신 영광스런 성 요셉, 저희의 마음과 두 손을 모아 당신의 힘 있는 전구에 의탁하며 청하오니 현세에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은총을 자유로우신 예수 성심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특히 복된 죽음 선종의 은혜와 오늘 저희가 청하는 은혜를 전구해 주소서. 말씀이신 구세주를 지키신 수호자시여 하느님의 옥자 앞에 저희 대신 당신이 드리는 기도를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들어 허락해 주실 것을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나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영광스러운 성 요셉,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청한 은혜를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광스러운 성 요셉, 원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의 정배시며 저희에게 순결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는 마음과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마음을 주소서. 또 저희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어 당신이 예수님 품에서 임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죽을 때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시며 거룩한 예수님의 양부시며 동정마리 비필이신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거룩한 정결을 위한 기도. 동정녀들의 수호자이시며 아버지이신 성 요셉, 결백 자체이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성모님을 충실히 지키도록 위임받으신 분이시여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믿고 당신께 간청하며 기도하오니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한 저의 삶을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또한 저희 마음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완전한 결백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언제나 봉사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한 기도. 오 복되신 성 요셉, 당신은 예수님의 다정한 아버지시고 충실한 보호자이시며 성모님의 순결한 배우자이십니다. 저희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는 하느님께 찬미를 당신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통하여 저희가 청하는 모든 은혜를 영원하신 하느님께 받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소서. 저희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충실하지 못했사오니 저희의 형제이신 주 예수님께 자비를 간구하여 주소서. 불쌍한 이의 위안이신 성 요셉, 현존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비단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과 눈물 짓는 이들의 슬픔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거룩한 배우자이신 성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확신에 찬 희망으로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빌어주시어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응답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성 요셉께 드리는 호소.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하신 비필이시며 저희 가장 사랑하올 수호자이신 성 요셉, 생각하소서. 당신의 도우심을 예언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구세주를 기르신 아버지, 저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애원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의탁하오니 저희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시고 인자하신 마음으로 들어주소서. 아멘. 10월 한 달간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 오, 복되신 성 요셉, 저희는 한낮중에 당신께 의탁하며 당신의 배필이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보호하심도 간절히 바라오니 구세주의 모친 동정녀와 일치했던 사랑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던 아버지다운 사랑에 의지하며 청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은 예수님의 성혈로 구원된 천국 상속을 받아 누리고 계시오니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를 도와주소서. 또 성가정을 충실하게 보호하며 지키셨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선택된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며 저희를 죄와 타락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멀리하도록 지켜주소서. 지극히 강한 방어자시며 어둠의 세력과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자비하신 마음으로 돌보아 주소서. 옛부터 당신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 생명의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구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성교회를 악마의 올가미와 온갖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또한 당신의 모범된 삶과 도우심으로 저희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시며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상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영성체 전 기도. 오 복되신 성 요셉, 당신은 놀랍고도 고귀하며 기쁘기 한량없는 특은을 받으셨나이다. 많은 제왕들과 예언자들이 구세주를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했어도 뵐 수 없었지만 당신은 구세주를 보셨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을 아버지다운 심정으로 가슴에 품어 안으시고 돌보셨습니다. 당신의 도우심과 모범된 삶의 영감을 받고 당신께 의탁하오니 제대 위에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제 마음속 깊숙이 품어 안고 모실 수 있게 도와주소서. 또 저희 생애를 마친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게 해주소서. 아멘. 화살기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 제 마음과 영혼을 봉헌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 저희 마지막 죽음의 고통 중에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 제 영혼을 당신들과 함께 평화 속에 쉬게 하소서. 아멘. 성가정을 충실히 보호하시는 성요셉, 성신께 봉헌된 저희 수도의 모든 가족도 항상 돌보소서. 저희로 하여금 순결한 마음과 생활한 신앙과 깊은 기도의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안에 선종하는 은혜를 얻게 도와주소서. 아멘. 온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양부이시고 동정 말에 정결한 비필이시며 성가정의 주인으로 하느님께 선택받으신 오 영광스러운 성 요셉,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는 당신을 성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셨나이다.
선교의 수호자이시며 지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힘있는 도움의 은총을 주소서. 특별히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과 교황님과 일치하고 있는 모든 주교님들과 사제들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보호해주소서. 또 현세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도 지켜주시며 온 세상 사람들이 인류 구원의 방주인 성교회에 온순한 마음으로 순정하게 도와주소서. 사랑하올 성요셉, 당신께 드리는 저의 이 정성을 받아주소서. 저는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오니 구원의 길에서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수호자가 되시어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저희 마음에 지극한 순결과 내적 생활에 열렬한 신심을 주시고 당신의 모범된 삶을 본받게 하시며 거룩하신 예수 성심과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일치하여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 모든 행동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당신이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서 선종하실 때 누리셨던 평화와 기쁨에 저희도 참여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성 요셉께 드리는 30일 기도. 언제나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 성 요셉,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아버지시며 온갖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이에게 동정심 많은 벗이여, 당신은 어린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통을 예언적 전망 속에서 바라보시며 주님이 당하실 혹독한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실 때 당신의 신장은 비통함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 비통함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의욕과 근심 중에 있는 저희에게 당신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며 위로해 주소서. 당신은 고아들의 좋으신 아버지시며 보호자시고 아무런 방편도 없는 이들의 대변자시며 생활이 가난한 이들과 위로가 없는 이들의 주보시오니 가난한 당신 자녀의 청혼을 들어주소서. 또 저희 죄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슬픔과 불행에 둘러싸인 저희를 보살펴 주소서. 돌봄 없는 가난한 나사렛 가족의 보호자시며 당신께 피신하여 보호를 찾아왔다 하오니 멀리하지 마소서. 당신께 청하오니 들어주소서. 당신의 청빈한 간청에 열렬한 기도를 진정으로 애원하며 아버지 같으신 마음에 제가 청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지하여 당신께 간청하오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탄생하게 된 섭리와 당신의 티없으신 정비 안에 이루어진 신비로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셨을 때와 또 자신을 성모님께 합당치 못한 것으로 여기셨던 당신 마음에 가득한 겸손함을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거룩하신 동정녀의 안식처를 찾아 베들레헴 마을 안을 안타깝게 헤매셨을 때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시고 하늘의 여왕께서 누추한 마국 안에서 구세주를 탄생하시도록 하여야만 할 상황에 당신이 견뎌내신 피로와 근심과 고통을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할례식에서 당신의 목격하신 고통스러운 피 흘림을 통하여 당신께 간구하며 흠숭아올 아기에게 당신이 주신 예수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의 사랑스러움과 힘 있는 능력에 의지하여 청합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과 저희가 지은 죄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순환과 성모님에 대한 심의원의 예언으로 당신이 받으신 심신의 고통을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원수들이 찾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서 벗어나 주님의 복되신 모친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천사의 알림을 들으셨을 때
당신 영혼을 채웠던 슬픔과 고뇌를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길고 위험한 여행 중에 당신이 겪으셨던 모든 고통들과 피곤함과 노고들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 중에 때로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에도 당신의 가난한 가족을 위하여 매일의 식량을 마련하려고 이마에 땀을 흘리기까지 인내하셨던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을 때와 되돌아오는 여행 중에 거룩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티옥드신 동정 마리아를 보호하셨던 온갖 염려에 의지하여 당신께 간구하오며 그렇게 많은 기쁨들과 슬픔들이 뒤섞인 가운데서도 나자렛의 평화로운 생활에 의지하여 청합니다. 금숭아울 어린 예수님을 길에서 잃어버리고 3일 동안 당신이 받으신 극도의 괴로움을 통하여 당신께 간구하오며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 학자들이 예수님 지혜를 놀라워했던 기쁨과 어린 예수님과 함께 나제렛 시골집에 사시는 동안 서로 나누셨던 형언할 수 없는 위안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셨던 놀라우신 겸손을 통해서도 당신께 청합니다. 오래지 않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실 때 어린 예수님이 당하실 온갖 고통을 미리 바라보시고 당신 마음에 계속 서려있던 슬픔을 통해서도 청합니다. 지금은 당신을 돋보이시지만 그렇게도 귀엽게 움직이던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느 날 잔혹하게 못에 꿰뚫리게 되고 포근하게 당신 가슴 위에 기대있던 어린 예수님의 머리가 날카로운 가시관에 쓰여지며 당신 두 팔 안에 상냥스럽게 안겼던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몸이 겉옷을 벗기우고 볼품없이 참혹하게 찢겨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깊은 고통을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당신 의지의 영웅적 희생과 최상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숨을 거두실 때 그 마지막 무서운 순간을 영원하신 성부께 봉헌하심을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이 세상을 삶을 떠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하는 생활로부터 떠나라는 하느님의 거룩한 명을 받아들이신 그 완전한 사랑과 순종하심을 통하여 청합니다. 또한 구세주께서 죽음과 악마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여 천상왕궁으로 들어가실 때 특별한 공경으로 당신을 그곳까지 모셔가심과 당신 영혼에 한없이 넘치는 기쁨을 통하여 청합니다.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내려주실 영원한 행복을 통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당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기쁨들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위하여 저희가 청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끝으로 저희 사랑을 주보이신 아버지시며 저와 제게 가까운 모든 이들과 함께이시어 저희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당신께 영원히 찬미 찬송 드리게 하소서. 성요셉, 저희를 당신의 흠없는 정결한 생활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친절하신 보호로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소서. 아멘.